드라마 안에서도 참 키스씬이 많았고 또 그 키스씬을 위해서 평소에도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는 리동 씨. 근데 나의 키스 선생님. 저의 키스 선생님은 유정이. 유정이요? 김유정 씨요? 네. 김유정이요? 유정, 네. 김유정. 아, 여기서 김유정 양을 디스하나요?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네. 이번에 하고 있는 보고 싶다에서 그중에서 진구 오빠랑 뽀뽀하는 씬이 여진구 씨가 네, 버스 안에서 그냥 얼떨결에 전 졸고 있는데 오빠가 자꾸 이렇게 들이대다가 이렇게 팍 뽀뽀하는 장면이었는데 선물 주라. 어? 어? 유정이가 야, 너 키스씬 있냐? 뽀뽀씬 있냐? 그래요. 그래서 있다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말을 했더니 양치질은 많이 할 필요가 없대요. 왜요? 우리가 매너... 일반적으로 할 때는 키스씬 하기 전에 항상 모르겠어요. 매너죠, 매너. 그렇죠. 양치질은 그냥 딱 한 번만 하고 사탕을 먹으라는 거예요. 아니, 그게 맞나요, 이동욱 씨? 그냥 해요, 저는. 막혀요? 네. 닥치는 대로 막. 진구 오빠도 첫 뽀뽀래요. 근데 저도 첫 뽀뽀거든요. 아, 그래가지고. 아이고, 얼마나 부끄러울까, 첫 뽀뽀는. 어색해서. 아, 그래, 두근두근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찍을 때 버스가 좁다 보니까 카메라가 잘 안 나왔어요. 그래서 각도 뭐 잡는 게 오래 걸려서. NG가 났어요? 네, NG가 좀 많이 났는데. NG 좀 많이 났어요. 그렇게 하다가 되게 좋아하네. NG가 많이 났어요. 저는 다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유가 진구 오빠가 입술을 내밀었대요. 본능적으로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NG가 나서 또 찍었었는데 상엽 씨, 입 넣으세요. 그 씬은 딱 찍고서 오빠를 봤었는데 오빠가 뭐 해야 되지? 막 덥다는 거예요. 되게 표정이 심각하길래 왜 그러나 했는데 소연아 있잖아, 연기를 앞으로 하면 뭐 성인이 돼서도 뽀뽀씬도 많을 거고 하니까 자기랑 첫 뽀뽀를 했다는 거에서 이렇게 서운해하거나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전 아무 생각도 안 하고 있는데 원래 남자들이 뭐 그 이후에 이제 주절주절 말들이 많아져요. 원래. 미라가 예전에 그 연기했던 거 대사 기억나는 거 있어요? 네, 있어요. 뭐 어떤 드라마? 아랑사또전 그 신민아 아역 했을 때 그거 해볼까요? 아랑사또전. 네. 여기서 한번 해볼게요. 예, 보여주세요. 들어갈게요. 카메라 돌았습니다. 자, 미나 준비됐죠? 여배우 미나님. 네. 근데 이거 살짝 화내는 장면. 아, 그럼요. 그래요. 자, 제가 그러니까 이해할게요. 붐삼촌을 보면서 연기, 그러니까 붐삼촌한테 화내는 거예요. 레디. 싸우는 건 아니에요. 아, 그래요? 아, 진짜 그 분석을 제대로. 자, 준비! 액션! 이봐, 사또. 망각에 우물을 마시지 말랬는데 마신 거야? 아, 내가 못 살아. 아, 어쩔 거야? 나만 기억하면 뭐해? 뭐 하냐고? 나 기억 안 나? 진짜 안 나? 아, 어쩔 거야, 기억 시주증아. 여기까지. 에이그, 연기도 잘하신다. 에이그. 자, 소연이하고 미나, 앞으로도 좋은 연기 많이 많이 보여주세요. 네. 예. 아빠나 진짜? 그거였어요. 신경이 다 마비가 돼서. 네, 제가 왕이 되셨습니까? 네. 저녁 이제. 동안미녀, 네. 이희정 씨, 말판 한번 볼까요? 착한 남자, 박목하기라고. 기사 났어요, 그죠? 한창 연애 중이라고. 기사가 네. 났어요. 사귄 지 얼마나 됐어요? 1년 6개월 조금 넘었어요. 1년 6개월. 아니, 근데 뭐 소문에 재벌 2세다, 아니다, 재벌 3세다, 뭐, 아니다, 창업주다, 뭐, 등등등 이야기 나와요. 아니고요. 그냥 되게 일반적이세요. 저기 유학 갔다 와서 네. 디자인 공부해가지고 아버지 회사 왕구 회사에
네, 다니고